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종목은 뭘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삼성 SDI, 서부 T&D, 솔루엠, S1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주현 대표의 픽은 Y랩과 롯데손해보험, AP위성, 우리기술투자, 자람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엄선해서 고르고 고르셔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투자 전략 알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두 분과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릴레이, 기동현 대표님의 6번째 종목이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지고 가시는 거. 지금 뭐 연기금이 보름 이상 내내 사주고 있거든요.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횡보하는 가격대에서는 하방 경직성은 말 안 해도 상당히 지금 탄탄한 수준이겠다라고 안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올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사업에만 총 1조 원을 투자를 집행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호주 세넥스 에너지도 좀 증산을 해가지고 3배 정도 좀 늘려서 이미 현지 8개 고객사랑 계약 체결을 마친 상태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좀 전략을 싣고 있습니다. 네. 신한에서 그 육상풍력적으로 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육상풍력을 넘어가지고 뭐 서남권, 동남권, 또 서해안까지 해가지고 해상풍력 사업도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랑 광양에다가 양극재 공장 있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공장 지붕에다가 네. 2.2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퓨처엠에다가 다시 공급하는 그럼 퓨처엠은 아리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광양에서 아랍에미리트 그 국영 석유공사 있어요. 여기랑 이제 청정 수소 사업까지 하게 되는데 이거는 포스코 제철소랑 합니다. 포스코 제철소가 세계 최대 규모 제철소기도 하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탄소가 많겠죠. 이거를 포집하고 활용해가지고 블루스로 바꾸는 게 그 CCUS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그 국영석유공사랑 해가지고 청정수소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고 구동모터 사업도 누적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자세한 설명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6번째는 뭔가요? Y랩이라는 종목입니다. Y랩. 네, Y랩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웹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웹툰의 지식 재산권 관련한 관심도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Y랩이 이제 국내에서 웹툰 최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웹툰이죠. 네이버 웹툰의 주요 거래처로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계열사죠.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이번 연도 6월달쯤에 미국에 상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 또한 이제 웹툰 관련주들을 이제 상방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Y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이 이제 지분을 9%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M도 9.5%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제 지분 구조를 봤을 때도 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좀 탄탄한 기업들과 같이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Y랩이 최근에 일본의 이제 최대 캐릭터 기업인데 뭐 드래곤볼이라던가 뭐 산리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그런 반다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으로부터 115억 엔이죠. 한국 돈으로 하면 15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기업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어떤 투자 구조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강점이 될 것 같고요. 6월 달 전까지는 모멘텀의 지속성이 있다라는 것 또한 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단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의 탄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랩까지 요즘 또 웹툰 관련된 종목들 관심이 많죠. 잘 살펴보겠고요. 자, 다음 기동현 대표님의 7번째는 뭐죠? 예,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네, 조정을 거의 받을 만큼 받았고 네. 천천히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보면
보급형 전기차 시장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3사들도 지금 이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LFP 배터리 개발에다가 조금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배터리 3사들 보면 고가형이죠. 3원계 배터리, 뭐 NCM이다, NCA다, 하이네킬에다 이런 것들 국내 배터리 3사들이 가장 잘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LFP 쪽으로 전략을 좀 수정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프리미엄 배터리 가지고는 뭐 BMW라든지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쪽에다가 프리미엄 차량에 배터리 잘 공급을 해왔었고 심지어 미국 정부 보조금 없이도 상당히 영업이익을 잘 창출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뭐 트럼프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배터리사들 중에서 가장 좀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재용 회장의 올해 첫 해외 출장지가 바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삼성 SDI 공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SDI에다가 삼성 그룹적으로 전사 차원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LFP 분야에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망간을 섞어가지고 LMFP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 LFP 대비해가지고 에너지 밀도는 약 20%까지 상향이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좀 후발주자이지만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2월 들어서 이제 리튬 가격 보시면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들 일부 반등하는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들 신호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 한번 이제 조정받을 대로 받았는데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게요. 자,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의 7번째 종목입니다. 네, 롯데 손해보험이라는 롯데 종목입니다. 손해보험. 네. 네, 일단은 롯데 손해보험은 작년에 창사 이래로 최대 영업이익을 일단은 기록을 했고요.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관심을 또 추가적으로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 26일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구체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일단은 좀 계획을 세워놓은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에 뭐 저 PBR 그리고 뭐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 전후로 해서 만약에 이 정부의 어떤 구체화 방안이 제시가 될 경우에는 이 롯데 손해보험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좀 3조 원 규모죠. 최대 3조 원 규모의 빚들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달 말쯤에 좀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손해보험이라든가 보험사들 관련한 기업들이 좀 상당히 추세 자체가 좋고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추세적인 상승으로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요. 사실 뭐 보험사들이 그동안에 뭐 저 PBR이다 아무리 지금은 뭐 핫하더라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은 거의 뭐 옆으로 횡보만 하던 바닥을 기던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유지하던 그런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출발한 만큼 이 시세 자체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일단은 최근에 좀 빠르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옆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제 26일 다음 주 전후로 해서 좀 네,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롯데 손해보험 보험주 중에 하나 골라주셨어요. 자, 이번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서부 T&D 서부 T&D입니다. 서울 드래곤시티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대규모 행사 있었습니다. 잼버리도 드래곤시티에다 유치를 했었고 이제 외국인 비율이 이렇다 보니까 꾸준하게 오르면서 호텔 쪽에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쪽 관광객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당분간 좀 더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래곤시티 말고도 인천의 스퀘어원이라고 복합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서부 권에 물류창고 가지고 있고 화물 하차장 가지고 있고 뭐 화물 업자분들 이용하시는 사무용 빌딩 그리고 화물 차량들 주차할 때 쓰는 이제 그 장기 주차 시설들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화물과 물류 쪽으로는 국내 최대 시설 부동산을 좀 보유하고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드래곤시티에서는 또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GKL이 운영하고 있는 세븐럭 카지노 이게 지금 드래곤시티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호텔 쪽 이익 레버리지가 실행되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그 객단가죠. 호텔 요금들 보면 서울 평균해 가지고 드래곤시티가 평균보다 지금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객단가를 인상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기대를 해보고 있고 가지고 있던 그 신정동 부지에다가 앞으로 그 물류 복합단지 만들겠다고 신청을
신청을 해놨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착공이 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영업가치로 잘 치환을 했기 때문에 더 수익성은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브 T&D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 다음 종목은요? AP위성입니다. AP위성? 네. 네, 일단은 AP위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주항공 기업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제 6G 기업으로도 알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위성 관련한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우주항공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미래 성장 산업이기는 하지만 딱히 뭐 지금까지는 구체화된 게 없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실적상 이제 좀 지지가 받쳐주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차마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위성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상으로 작년에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좀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이 관련 산업 중에서는 좀 메리트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우주 개발에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주 산업을 지원하겠다, 확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거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해도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산업에서 한 1% 정도의 점유율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10%까지 좀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주 개발 예산을 2027년도까지 두 배 넘게 좀 확대를 하겠다. 1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공 그 AP 위성은 그동안에 여러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하면서 관련한 이제 좀 실적이라던가 좀 결과를 많이 냈었는데 앞으로도 신규 수주 가능성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이제 MWC가 개막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수혜도 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WC 수혜주로도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코멘트까지 시청자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 솔루엠 네. 가지고 오셨죠. 솔루엠 네. 이제 유튜브에서 FR땡땡땡땡님이 주셨습니다. 이 솔루엠이 네. 미국에서 어떤 기업이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는데 뭐 네. 이 솔루엠 쪽에서는 아직 뭐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떤 시청자분인지 알 것 같은데 네. 네, 뭐 그러면 좋겠죠. 지금 21년도 상장했던 기업이거든요. 다시 그 당시 네. 공모가 가격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 종목이 좀 재평가를 이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정말 잘 버는 기업이요. 왜냐하면 이 전자 가격 표시기하는 회사잖아요. ESL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만 네. 연간 매출 한 9천억을 만들어주는 회사고요. 신사업으로 이제 파워 모듈 쪽으로 해가지고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이랑도 공급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ESL 시장을 보면은 글로벌 선호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요처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무인화되기 때문에 전자 가격 표시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 성장성은 높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회사 있습니다. 그 솔루엠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소변만으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라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소량의 소변이 이제 센서를 비추게 되면은 소변 안에 대사체가 정상인이랑 암 환자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빛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암 진단을 조기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험 결과 암 환자와 정상인을 99%까지 성공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상용화만 되게 된다면 이제 조직 검사 이전에 상당히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키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솔루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업 그 조직들 그러니까 한국 본사에만 500명이 있고 해외로 치면 4,500명이나 있기 때문에 인프라도 좋다라는 거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엠까지 자세하게 모멘텀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뭐 미국에서 M&A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그거 외에도 좋은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어요. 자, 솔루엠까지 봤고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아홉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네. 네.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쵸. 일단 맞습니다. 네. 가상화산 거래소 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상화폐 관련주로 이제 꼽히고 있고요.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봐도 가장 탄력적으로 거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7천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데 이제 현물 ETF가 통과가 되면서 대규모 자금 유입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로 좀 상승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4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뭐 공약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여야 모두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관련해서 허용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좀 잘 가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또 같이 오르는 게 우리 기술 투자인데 이제 4월 달에 또 총선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반감기를 또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앞두고 이제 두 배 이상의 뭐 상승이 나올 거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비트코인 상승세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이 관련주인 우리 기술 투자의 상승까지 좀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요. 전에 만들어놨던 이제 고점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이제 여기서 좀 지지 받쳐주고 옆으로 자리를 만들고 땡.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까지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있고 총선에서 또 현물 ETF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네요. 계속 지켜볼 종목으로 우리 기술 투자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예, S1입니다. S1. 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는 기업이기도 하고 현금성 자산 증가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배당으로 주주환원 정책까지도 좀 기대를 해봄직한 상황이고 네. 뭐 당연히 뭐 삼성그룹 일감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역성장을 안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고 그 시큐리티 서비스 부문을 보시면 신규 가입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숫자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점포나 사무실이 계속 무인화되고 있고 뭐 요양원도 그렇고 어린이집, 물류, 유통, 뭐 보안이 안 필요한 곳이 없기 때문에 CCTV라든지 보안 시스템 설치가 당연히 늘어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서비스 부문으로도 삼성 그룹들 중심으로 좀 일감이 부동산 자산 관리 쪽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솔루션 쪽으로도 국내외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단가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할 거다. 세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긴급 호출 그리고 안부 확인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이미 세콤 같은 그 보안 업체들이 그 단위 지점별로 이제 출동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S1도 그 안심 서비스라 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요양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고 1인 가구도 그렇고 요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범죄 사고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매출처에서 추가적으로 그 CCTV라든지 설치 대수가 좀 늘어날 것 같고 그 데이케 케어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CCTV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이중 의무화가 좀 법제화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땡. 제도적인 모멘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S1을 마지막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이주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갈까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좀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상승분 조금 반납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통신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테마로 연결이 된 게 많아요. 뭐 CXL이라던가 온디바이스 AI 뭐 그리고 이번에 뭐 뉴모로픽 칩이라던가 이런 관련주로도 계속해서 좀 엮여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좀 순환매 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BAD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또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6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초고속 인터넷 구축 사업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배드 프로그램인데 네.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2030년까지 424억 달러가 투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역사상 뭐 최대 자금인 만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통신용 반도체인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만들고 있는 이 XGS 폰이라는 요 반도체가 공급이 되는데 이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AT&T라던가 미국의 좀 거대 통신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한테도 납품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실적상의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오늘도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2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두 분의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하나씩 골라볼까요?
탑픽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 대표님. 예, 탑픽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S1 드리고요. 네. 네, 매수가는 59,800원부터 오늘 종가 사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63,500원,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가지고 57,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1을 마지막에 소개해주신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의 탑픽은 뭘까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고요. 역시 마지막 네. 종목. 근데 이제 그 매수가 목표가 요거를 어제 설정을 해가지고 네, 오늘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매수가는 45,000원 이하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갭매꾸로 내려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목표가는 일단은 5만원 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만 2천원 이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손절가는 이제 4만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상승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 주신 가격보다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52,000원 정도까지 눈높이를 높여봤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체크해 주시고 S1과 자람 테크놀로지 오늘 조금 더 저희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